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첫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위 의원들은 먼저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태원역 1번 출구 옆 골목길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시민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진실규명! 국정조사 진실규명! 특위 의원들이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는 유가족 한 명이 파출소 앞에서 오열하다 끝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방문해 최단 시간 출동을 요구하는 코드 제로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상암팀장 등 윗선으로 보고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질타했습니다. 지령 요원이 알면 뒷자리가 상황팀장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황관이 뒤에 있잖아요. 그게 보고가 안 됐냐. 경찰은 이 같은 지적에 신고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챙겨보지 못했다며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주특위는 곧 서울시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당일 재난문자 발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